네, 오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요. 1명이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욱 차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삼성 SDI를 관심주로 꼽았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자동차 업종에 주목하면서 역시 상승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상승장 예상하면서 삼성전기를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리노공업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현대모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네, 이재규 대표님이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2330선 지금 수준인데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오늘 같은 게 지난주 금요일에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 업종이 좀 강세를 좀 지난 후반에 좀 띄었는데 뭐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증시가 어떤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도 이 반도체 업종이 이 크게 높은 걸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시장은 좀 상승세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이제 뭐 역시 뭐 환율인 상승에 의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뭐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뭐 지난주에도 뭐 100BP, 뭐 울트라 스텝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뭐 인상 가능성이 약화가 됐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단기적으로는 좀 지난주 분위기를 후반에 분위기 이어간다면 오늘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소비를 좀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소비가 견고하다 점을 봤을 때는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된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으로 오늘도 반발 매수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시장은 좀 타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하지만은 뭐 현대차나 여러 가지 뭐 기업 미국 기업도 그렇고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많이 돼 있는 주 초반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럴수록 이제 어떤 종목들에 대한 집중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종목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뭐 지금 다른 어떤 매크로 지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리스크가 경감돼 있는 그런 업종들 뭐 통신 업종, 뭐 경기 방어주, 뭐 배당주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나마 어떤 제조업 중심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뭐 자동차, 뭐 2차전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좀 성장 모멘텀이 있고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업종 중심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더 힘들죠. 지금 종목별로 더욱더 집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어떤 뭐 중국의 뭐 경제 지표나 지난주 후반에 발표했던 경제 지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그 전에 좀 우려감이 먼저 선반영되고 이 부분이 하나둘씩 개선이 됐을 때는 반발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을 좀 명심하고 시장을 좀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종목별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자, 변동성이 큰 장세가 아직 여전한 것 같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지난주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상황이 많이 변화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증시의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수치였죠. 뭐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뭐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환율도 많이 올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굉장히 부담을 줄 만한 내용들이었는데 뭐 그에 반해서 증시 자체는 크게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5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에 뭐 단기 골든크로스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악재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악재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이제 견고하게 버텨주는 모습은 이제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다지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미국에서 소매 판매에 관련돼서 지표가 나왔는데 이 지표를 통해 가지고 경기 침체가 오진 않을 것이다라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완화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인플레이션 우려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이번 달에 있을 그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1% 하지 않을 것이 1% 할 가능성에 대한 확률이 계속해서 높아졌었던 상황인데 벌써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수치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악재에 둔감해지고 있다는 것인데 시장이 이제 바닥에 어느 정도 다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뭐 너무 무리한 매매보다는 뭐 낙폭 과대한 우량주 위주로 좀 매매를 해본다면 시장 대비해서 뭐 좋은 시장만큼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안정성까지 더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위험한 종목들만 집중해서 공략하기보다는 대형주라든지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안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종과 종목군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는 바닥을 잡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부담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정상적인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증시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낙폭과대 우량주에 대한 매매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차장님. 삼성 SDI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지금 삼성 SDI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추정치나 또 이제 하반기를 대비했을 때 목표 주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그전에는 약간 3,800억 정도 초반을 좀 예상했는데 지금 4,000억에 육박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 전자재료 부분 쪽은 큰 폭의 변동성 나오진 않고 있고요. 역시 배터리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런 2분기 실적의 플러스 알파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소형전지 쪽 같은 경우가 판매가 좀 꾸준히 일어나죠. 이 전분기에 대비해서도 한 10% 정도 늘어난 추세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우선 지금 현재 이 소형 쪽 전재 부분은 밑으로 깔아주고, 그 다음에 중대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이 고객사의 주문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삼성 SDI의 전자회로 부분 쪽만 큰 변동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런 삼성 SDI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 상향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 SDI가 그 전에 다른 배터리 업체들보다도 약간의 주가에 대해서 답보 상태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어떤 투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보수적인 어떤 투자 정책이라고 지금 볼 수 있었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공장 증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바뀌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는 배터리 업체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런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평가 국면에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면서 삼성 SDI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저는 오늘 이 삼성 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부각되고 있는 기업은 아닌데, 아시다시피 국내의 대표적인 IT 부품사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2분기 실적이 나오게 될 텐데, 2분기 실적에서 이제 매출은 2조 4천억을 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3,600억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매출은 감소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삼성전기라는 기업이 어쨌든 고부가 가치 산업에다가 집중을 하면서 사업 구조를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는데, 현재 이제 삼성전기 물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MLCC라든지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 기판 쪽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세 분야 모두가 이 삼성전기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에 대한 실적적인 개선이나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낙폭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도 굉장히 반등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MLCC라는 것은 전자제품 회로에서 전류가 안정적으로 흐르게 도와주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기가 이 MLCC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MLCC가 여러 가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뭐 서버용이나 전장용에 들어가는 MLCC가 고부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PC에 들어가는 MLCC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이 감소했지만, 서버나 전장용 이제 고부가 쪽으로 들어가는 수량 같은 경우는 줄어들지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오히려 매출은 좀 줄더라도 영업이익은 늘어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전장용으로 MLCC에 대한 생산이 많이 늘어날 텐데 기존에 이제 일반 가전에 들어간 것들보다 이제 전장용 자동차에 들어가는 MLCC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수량 자체도 예전에 이제 스마트폰에는 뭐 한 대에 MLCC가 1,000개 정도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전기 자동차에는 1만 개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LCC 쪽에 대한 뭐 사업 확장이라든지 성장성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자동차 파워트레인에 들어가는 MLCC도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기에서 이제 카메라 모듈 쪽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이제 뉴스가 나왔죠. 테슬라를 통해서 테슬라향의 5조 원대의 카메라 모듈 매출이 잡히기 시작을 하는데 이 자율주행에서는 이제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또 자율주행 쪽에서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면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최근에 또 이제 반도체 패키지 기판 중에서 FCBGA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칩과 메인 기판을 연결하는 기판 중에서 난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기가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MLCC라든지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반도체 패키지 기판에서 전체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과한 낙폭에서 뭐 매매하시기에는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타라든지 이런 급등주의 성향보다는 지금부터 이제 분할해서 모아가는 형태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삼성전기라는 기업이 현재 시장에서는 그래도 꽤 큰 메리트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기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